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글로 여러분들 지도 아시죠? 세계 평화의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한한국이라는 평화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창작해서 제작하고 있는 작품이 세계 평화 지도 월드 피스 맵이 되겠습니다. 세계 평화 지도는 지금 21세기 지금까지도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어떤 평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 또 알리고 그 가치성을 함께 지구촌의 모든 분들과 나누고자 제작한 것이 한글로 그린 세계 평화 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300일 동안, 27년 동안에 걸쳐서 아마도 잠을 2시간 잔것 같습니다. 40개국, 그러니까 최근에 아랍에미리 평화지도까지 세계 40개국 평화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한글의 어떤 가치성과 또 한글의 우수성, 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어떤 평화와 상생 화합이 되는 우리의 한글로서 평화 지도를 또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 지도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유엔 본부 22개 국가에 소장되는 정말 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세계 평화의 지도는 작가인 저 혼자 제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또 많은 분들의 어떤 염원과 응원, 성원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것이 세계 평화 지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22개 국가 유엔에 소장된 이래에 지금 나머지 국가 지도는 특별히 2008년도에는 원형 분청사기에 담아서 보냈다면 이제는 천지인 한글의 원리를 따서 도자기의 어떤 형태도 우리 세종대왕님의 한글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에 유엔에 전달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여건에 의해서 2022년도에 추가로 16개국이 전달이 되도록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글의 1cm 크기입니다. 가로 세로 굉장히 작은 글자인데요. 이 글자가 모여져서 한 나라의 평화를 염원하고, 특히 지금 전 세계의 어떤 평화를 염원하는 국가 중에 미얀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미얀마 평화지도를 그릴 때 미얀마의 어떤 평화가 대한민국의 평화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의 어떤 국민들의 염원하는 대로 평화가 통일이 또 어떤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기를 대한민국에서 간절히 염원하고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는 저희 대한민국도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만은 올해로 70주년이 됐습니다. 이 70주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지금 이름을 대서 그 국가를 해서도 그 국가의 어떤 국가명을 잘 기억도 못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63개라는 전 세계 국가가 이 대한민국에 분단됐을 때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쟁을 위해서 참전하시고 또 의료와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의 국가를 절대 평화작가로서 잊을 수가 없고 저는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오는 25일에 맞춰서
63개 국가, 여러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글로벌 대한민국이 탄생되고 희망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판의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그때 당시 원조를 받았다면 이제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 작가로서 그 63개국의 국가명을 다 기록을 해서 그걸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 만들고 또 창작을 해서 다시 그 국가 여러분들에게 국가들에게 나눠지는 그런 일과 또 전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튼 오늘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하고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 한글로 그린 세계 평화지도의 말로 전 세계 지구촌의 평화의 구심점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젊은 세대, 요즘 세대에 보면은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팝이 전 세계 이슈라면 주목을 받는다면 반드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스입니다. K-피스가 되겠습니다. 그 K-피스는 한글로 그린 세계 평화 지도가 그 구심점, 그 역할을 할수 있다 생각을 하고 또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한글 세계 평화 지도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 평화 지도야말로 전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고 제가 힘이 닿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범위 내에서 더 많은 국가를 제작하고 또 제작하는 이 평화 지도를 전 세계에 또 전달하는 역할을 다하는 어떤 평화의 전도사 역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라 생각하고 늘 여러분과 함께 세계 평화 지도를 그리고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